수소 에너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하는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먼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충주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수소 융복합 충전소가 들어서고, 보은과 영동에는 2024년까지 LNG 기반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충주 신규 공장 투자 계획에 따라 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확대하고 연 4만 개의 연료전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달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로 확정된 만큼 충북이 그린수소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직원들의 코로나 우울과 업무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상담 프로그램은 개인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자가진단, 위기관리 긴급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7월 기준 86회 개인 상담을 진행해 직원의 심리 안정을 도왔고, 상반기부터 상담 대상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더욱 정확한 상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가을 학기 개학을 맞아 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과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위생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리식품이나 완제품 등은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하반기 수출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수출 동향에 따르면 7월 충북 수출은 26억 800만 달러로 2000년대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40%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면역용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의약품 수출이 160% 증가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보훈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 체온 측정 손소독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의 모든 경로당과 어린이집, 기업체 등 569곳으로 체온 측정이 가능한 손소독기를 한 대씩 설치했습니다. 청주시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청주 지역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3년간 연이자를 3%까지 지원합니다. 단양군이 단양읍 시가지 수변도로와 단양 생태체육공원을 잇는 남한강 어우름길을 조성합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0억 원을 들여 292m 연결로와 45m 교량 개설이 포함된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방치된 생활 폐기물을 찾아내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불법 투기 감시단 활동을 통해 생활 폐기물 2,900톤을 발견한 충주시는 개인 토지에 버려진 1,900톤을 처리하도록 조치했고, 남은 폐기물은 다음 달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